재난적 의료비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2014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전국적으로 16만 3천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. 사실 이 재난적 의료비 때문에 실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게가 파탄나는 일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. 네, 이 세상에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. 환자들이 원하는 7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